여보, 여보. 아휴, 여보. 여보, 아이 나 그냥 집에서 TV 볼래. 무슨 바둑이 산책이야, 안 돼, 안 돼. 휴일이라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같은 날 바둑이 산책 좀 시키면 좀 좋아요. 아이, 오랜만에 회사 쉬는 날인데 바둑이 산책이라니. 알겠어, 바둑이 산책하다 다녀올게. 조심히 갔다 오고. 아이, 바둑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모처럼, 회사 휴가인데, 집에서 게임도 재미없고, 뭐할게 없네. 옛날에는 참 집에서 휴가였을 때 재밌는 게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다 게임이 질린단 말이야. 뭔가 새로운 게임 없을까? CD 사세요! CD CD? 사세요! 아, 요즘에 누가 CD 게임을 해? 유치하게. 유치하다고? 거기 당신! CD 게임 하나 안 사볼 거예요? 아, 요즘에 누가 CD를 사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서 게임 사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건데. 누가 요즘 CD 게임 합니까? 이 사람이 이거 요즘 고물 같은 그런 방식, 요즘 옛날 방식만 찾네, 이 사람이 이거. 요즘 같은 사람이 요즘 인터넷 게임 하는데 무슨 CD로 하지 뭘로 해요, 그러면은? 아이, 무슨 게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럼 아이, 무슨 게임 CD가 있길래요? 그래요? 요즘 최신형 게임 CD라고요? 이름하여 미연시라는 게임이에요. 미연시요? 그거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아니에요? 미사일 연속 발사 시스템 게임인데. 미사일 연속 발사 시스템. 아, 재미없겠네. 여튼 그런 것도 있고, 아저씨가 말한 그 미연시, 그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그것도 있고. 그럼 막 이쁜 소녀들이 나오는 그런 게임? 아, 그런데 죄송한데 저못 사요. 여보한테 들키면은 아마 혼이 날 거예요. 혼이나? 네. 그러지 말고 가까이 와봐, 이거. 네네네. 뭐죠?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게임인데, 막상 플레이한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신세계를 볼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미소녀 시뮬레이션 게임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가자, 가자. 아, 그러면 하나 주세요. 저희 집 강아지로 살게요. 여기요. 여기다 묶어놓고 그러면 갈게요. 돈 주고 가자! 저희 집 강아지 더, 어쨌든 이거, CD 샀으니까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봐야겠다. 아, 여보, 나 다녀왔어. 아이, 뭐야? 왜 벌써 들어와? 아니, 내가 바둑이 산책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사에다가 서류를 보낸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컴퓨터를 좀 해야겠어. 그래요, 알았어요. 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헤헤헤. 좋았어. 이 미연시 게임 한번 해볼까? 오, 그죠? 어떤 소녀들이 여기 들어와 있을까? 아니, 게임 속에 들어왔다. 오, 그 할아버지가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던 마인크래프트랑 다를 게 없는데? 그냥 평범한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이거? 여기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저 양도 있네. 그냥 평범한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지?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밀도 있네. 주민 마을인 것 같은데. 뭐야? 응? 오닝? 뭐야, 이 마을에 왜 여자들이 살지? 뭐지?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게임을 주신 거지? 여성분한테 말좀 걸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띵? 뭐야! 이거 그냥 주민이잖아! 주민이 여자로 변했다? 어이? 주민이 여자로 변했네?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게임을 주신 거지?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여보 몰래 하기 딱 좋은 게임이구만. 여자들이 되게 많은 그런 건가? 그런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근데 이 상자는 뭐지? 오, 뭐야? 설마 이것들이, 이 몬스터들이 설마 여자로 미소녀로 변한 건가? 한번
소환해볼까요? 좋아. 먼저 첫 번째, 동굴거미. 오, 동굴거미가 여자가 됐네. 이거 요루루랑 동갑인 것 같은데 약간. 어? 우리 딸이랑 너 동갑일 것 같은데. 어? 아주 귀엽구나. 이런 게임이구만. 어? 그러면은 나만의 이상형을 한번 찾아보자. 자, 버섯소는 뭐지? 오오오, 버섯소구만. 버섯소가 그러게, 버섯소네요 이게. 이쁘네 이쁘네. 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야. 엔더맨은 뭐지? 엔더맨. 오, 엔더맨. 오오오, 야, 신기한데. 오, 진짜 사라지기도 하네 엔더맨처럼. 우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자, 가스트는 뭐야? 가스트 이거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니? 오, 가스군. 오, 가스짱. 오, 너무 이뻐요. 야, 가스가 이렇게 이쁘네. 약간 수녀 같아, 수녀. 정말 성스러워 보이는. 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야. 자, 블레이즈. 오, 정말 건강해 보이는 그런 블레이즈. 그런 친구군요. 이쁜데. 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야. 이거 이 게임하다 여보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좀비. 아, 일단 슬라임. 오, 통통 튀네요. 오, 귀여워라. 통통. 오, 슬라임 크기가 다른데요? 한번 슬라임을 죽이면은 나눠지는데 한번 죽여보자. 잠깐만. 오! 분신술에, 분신술! 우와, 우와! 우와! 야! 신기하다. 이거 또 나눠지네요. 오, 또 나눠졌어? 또? 오, 신기한데. 자, 그리고. 마녀. 오, 마녀. 오, 마녀가 이렇게 이뻐졌단 말이야? 오, 이거 내 이상형인데? 오, 마녀짱. 마녀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피그맨이랑 스켈레톤이랑 늑대가 있네요. 늑대도 변했단 말이야? 볼까? 늑대. 오, 늑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뼈를 주면요 뼈를 줘보겠습니다. 오! 나만의 패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늑대인데. 따라와. 늑대였네. 오호, 그리고 피그맨. 피그맨이에요 여러분들. 피그맨이네요. 그리고 스켈레톤. 야, 스켈레톤 이쁘다. 자, 그리고서 크리퍼. 나 크리퍼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비랑 크리퍼. 좀비도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거 이쁜데.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몬스터 보기에는 심심하니까 한번 대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비씨. 말을 한다. 말을 걸어주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괜찮으세요? 기분이 안 좋나봐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퍼. 네, 크리퍼. 오, 크리퍼.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놀랬어요 저를 보고. 혹시 크리퍼가 막 터지진 않을까요? 이렇게 귀여운 미소녀가 과연 터질까? 오, 터지네. 오, 야, 이 게임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그냥 평범한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미소녀들과 함께하는 이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이거 평범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몬스터들은 미소녀들이구나. 이야, 이거 대단한 걸. 야, 잠깐만. 빨리 꺼야 돼. 이게 뭐야?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그냥 평범한 게임이었다고. 아니, 무슨 평범한 게임이야? 여기 여자애들이 이렇게 나보다 덜 이쁜 애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데. 아니, 어쨌든 아니라고. 이거는 회사 업무였어. 이게 무슨 회사 업무야? 여보가 무슨 게임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소녀. 내가 진짜 못 살아. 미안해. 아유, 진짜. 네,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